어제는 한방눈이 오더니 오늘은 초봄처럼 오나 했습니다. 이 비구름 뒤로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왔습니다.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8도, 광주가 11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. 다만 아침 출근길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그늘진 도로에서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. 한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이 강원 산지는 오늘 밤사이 눈발이 강해지겠고 내일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. 예상 적설량이 강원 중북부 산지에 최고 10cm가량인데요. 주말까지도 길게 눈예보가 있어서 앞으로의 적설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아직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비구름이 자리해 있는데요. 경상도 지방은 오늘 밤까지, 전남 남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순간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도, 대전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8도, 광주와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말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